자, 일단 종목별 보도록 할게요. 한솔 시큐어. 자, 정의원방에서 얘기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라고, 정의원방 추천주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정의원방 단기, 단타, 요쪽으로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끌고 가야 될지, 어디까지 봐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주셨어요. 한솔시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 파동을 줄수 있는 기회가 잡혔어요. 기회가 잡혀서 올라와 준 건데, 자, 이쪽 저항 구간이 좀 있습니다. 이쪽 저항 구간. 자, 지금부터 익절관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여기가 얼마냐? 9,410원 정도? 1차 목표가 9,410원.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한 8,400원. 여기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최소 익절구간은 8,400원. 난더 보겠다 하면은 9,400원까지 봤다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홀딩, 못 뚫었다 그러면은 9,400원에 익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시고, 만약에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10,000원도 보고, 11,000원도 보고, 12,000원도 보고, 13,000원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캔들 잡기가, 캔들 정말 이쁘게 자리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외국인 개인, 아니 외국인 기관, 이쪽만 매수만 좀 꾸준히만 잘 들어와줘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한솔시큐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400원, 그 다음 8,400원 최소 익절, 그 다음에 최대 11,000원, 뭐 2차 목표가로 잡는 구간은 9,4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익절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정의연방 회원님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익절 구간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좀잘 나왔네요. 8,000원 밑에서 매수했으니까 20%? 20% 정도. 자, 그 다음에 PC 디렉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 PC 디렉트 매수가가 톡방에서 올라왔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6만 100원에 30%. 자, 다른 분들 종목도 올려주시는 것들 제가 순차적으로 좀 봐드리도록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만 100원. 6만 100원이요? 6,100원이신 것 같은데? PC 디렉트? 6,100원 정도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단가가? 그래서 6,107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6,107원. 완전 이제 저가 잡으시고,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자, 외국인 매수량은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중간 터트려주는 모습들도 나와주는 모습,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 여기 7,600원 정도? 저번주 금요일에도 한 7,200원까지 올라갔다 빠진 이유가 요 저항선 부근에서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빠진 거예요. 이 수급들을 지금 외국인들도 다 망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막 강하게 올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 봤었을 때는. 그래서 거래량도 안 터져주고 있는 거고, 거래량도 없고 하는 이유가 터트려주기 위해서는 더 끌어모아줘야 됩니다. 더 모아준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모으고 있다가 나중에 터트려 줄거 대비하면은 뭐 제일 이제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건 7,600원을 뚫어 주는지, 뚫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뚫어 주면은 그때 이제 한 9,000원, 9,500원 정도 보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이 부광약품. 부광약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랑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전마다 거의 스캘핑할 때 부가약품 거의 빼놓지 않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부가약품을 좀 같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자, 부가약품이 지금 흐름이 어떠냐면 우상향을 천천히 틀고 가고는 있습니다. 우상향을 천천히 틀고 가고는 있는데, 자, 결정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요 18,800원부터 21,000원 정도까지를 지금 꽉 메워주고 있어요. 꽉 메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량들도 많고, 여기서 팔려고 하는 물량들도 많고, 여기를 뚫어줘야 다음 구간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를 뚫어주는 게 지금 가장 힘들어 보입니다.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주냐,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물량들을 다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끌어모아주고 여기 올라갈 때 툭 터쳐주면서 올려줘야 됩니다. 자, 매도라는데 어떻게 올라가시겠지만, 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우리 익절할 때 약수익이 좋을까요? 아니면 큰 수익이 좋을까요? 큰 수익이 좋겠죠? 큰 수익이 좋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뚫어주는 힘을 들어준 거예요. 매수벽도 받쳐주고, 매수도 좀 해주고, 매도도 좀 해주고, 내가 원하는 수익 구간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매수에다 물량들을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집해놓은 또 물량들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또 많이 해줄 거예요. 왜요? 고점 막 돌파나고 막 움직여주니까. 아시겠죠? 요 구간 뚫어주는 구간 분명 나오긴 할 거예요. 18,800원부터 21,000원 정도겠네. 21,000원. 20원 아니니까. 자, 21,000원까지 좀 보시면 충분히 단가 잘 나와서 수익 구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잘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